1913 송정역 시장에 IT 기술을 접목한 어플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위치 서비스는 물론 교통편과 가게별 정보까지 제공되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3 송정역 시장의 한 가게 출입문에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관련 모바일 앱이 깔린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수집해 근처 고객들에게 가게 이벤트 내용 등을 전수합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좀 이용하기 편해져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부터 좀 추천할 예상이라서 아마 많이 사용해 줄 것 같아요. 할인 정보의 점포 위치,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에 상인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앱에 바로 이벤트를 한다고 알리면 알림이 뜨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통시장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알림이 앱 1913 송정역 시장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에 맞춰 근처 KTX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이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까운 교통편과 거리, 소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서비스되고 상인들에게는 방문객 수와 선호 상품 등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전통시장으로 접목하는 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